시원하면서 생긴 이 화산의 흔적입니다. 말라붙은 분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화구가 함몰해서 물이 고이게 되면 도야호수와 같은 칼데라호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분화구 자체로 말라붙은 계곡,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의 일명 지옥계곡이라고 불리우는, 지옥근안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지옥들이에요. 백부에는 지옥조합이라는 게 있죠. 지옥조합. 지옥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뭐 바다지옥, 피지옥, 금룡지옥, 가마도지옥, 11개의 지옥들이 있고요. 운젠지옥이 있고요. 학원에는 오하쿠단이라는 또 지옥이 있습니다. 다키모토 긴조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인데, 그 건축가가 개발한 온천이에요. 개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어제 조잔케에는 조잔 스님께서, 이곳은 유명한 건축가가 사랑하는 부인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 부인의 피부병, 지독한 피부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온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 노보리베치에 와서, 이곳에 와서 말끔히 나왔대요. 자, 오른쪽이 여기 대왕 라면이라고 보이시죠? 네, 저희가 유명한 라면집이에요. 대왕 라면이 뭐가 유명하냐면 지옥의 맛을 볼 수 있는 라면집이에요. 고춧가루를 한 스푼에서 열 스푼까지 추가가 가능한데, 그게 한 스푼에 100엔을 받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세 스푼이에요. 열 스푼을 넣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요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옥의 맛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대왕 라면집을 이용하시면 되고, 양쪽에 토산풍 가게,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봐주세요. 아이고, 상가가 좀 복잡하네요. 차들이. 숙소가 이쪽인가요? 네, 숙소가 여기 안쪽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염라대왕님, 우리 숙소에서 걸어 나오시면 여기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염라대왕님 보셨죠? 지금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얼굴을 샥 바꿔요. 유치한데 재밌습니다. 저녁 7시 타임, 8시 타임, 9시 타임입니다. 여러분이 착 기다리고 계시면 순간에 얼굴을 샥 바꾸는데 재밌습니다. 자, 여기 도깨비 방망이 보세요. 이쪽에 저 도깨비 방망이, 네, 도깨비 방망이 안쪽으로 보시면 끓어오르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우리 호텔은 저기 사쿠라꽃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 건물 바로 옆이에요. 저기서 온천 상가가 가깝습니다. 사쿠라가 그쪽 아니고요? 네? 메아꽃인가요? 네. 네, 거기 옆에. 여기는 신사고요. 자, 빨간 도깨비, 파란 도깨비. 노보리베츠 지옥곡에 사는 도깨비들은 착한 도깨비들, 좋은 도깨비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옥계곡에 다 오셨습니다. 이제 뭔가 이상한 냄새가 훅 끼쳐올 거예요. 무슨 냄새일까요? 유황 냄새. 마치 달걀이 썩는 듯한 유황 냄새, 유황가스, 뜨거운 열탕. 온도가 100도씨에 가까운 땅속에서 끓어오르는 온천 그대로이죠. 희석시키지 않은 온천 그대로인데, 이 뜨거운 열탕과 그 수증기 칙칙칙 끓어오르는 분기공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지옥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옥을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 속에서 본 상상 속의 지옥의 모습은 있잖아요. 지옥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는 최근에 영화관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 불에 사는 동생하고, 아는 동생하고 봤는데요. 동생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제가 굉장히 쪽팔렸는데, 물론 저도 울긴 울었지만은 그렇게 소리내서 꺼이꺼이 울진 않았는데요. 제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불의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넌 대체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사니, 너가 너무 심하게 울어서 내가 되게 창피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7가지 지옥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7가지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화 끝나고 나서 느낀 거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네, 부모님한테 잘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상상 속의 지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옥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 일정인데요. 여기가 이제 가장 미끄러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발 상태를 보시고 무리하지 마세요.